보다 쇼넨 난 아무래도 최근에 저희가 일본에서 첫 그래 맞네 웨이크업. 딱 옷이랑 보니까 웨이크업 때네 투어를 했었죠 생일 이야기 할 것 같은데 기뻤던 것 같아요 일본 팬 여러분들께 저희의 모습을 투어를 통해서 오랫동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콘서트고 공연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고 생일 이야기 안 하네 어제 윤기 형이라 같이 밥을 먹고 윤기 형이랑 진솔한 이야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이라서 사실 연습생 이후로 그래서 되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제가 제일 재밌고 기쁜 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시한테 제이오 조금 많이 차분해지긴 했네요 제가 예. 저는 혼자 있을 때 음악을 듣거나 작업실에 가서 곡을 작업을 합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요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여러분께 저의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맞아, 근데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결과물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저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죠 보다시다. 아, 제이오프대시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계속 처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좀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많이 맛있는 거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뭐 요즘은 좀 게임도 자주 하니까 게임으로도 스트레스도 풀고 뭐 잘 안 읽는 책도 한번 읽어보고 정말 웃긴 게 머리말만 읽었습니다 이제 읽을 예정입니다. 아, 제이오프네. 아, 오셨네. 제이오! 조금만 적당히 나댔었으면 참 귀여웠을 텐데 너무 나댔다. 그렇게 맛있다. 이런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다. 아, 부모이다. 근데 똑같이 대답해 뭔가. 똑같이 대답해 뭔가 고민을 상담하고 싶네요. 아무래도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봐왔고, 이제 부모다치이기 때문에 뭔가 친구로서 되게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뭔가 저를 잘 알고 또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그런 친구이자 리더인 것 같아요 남준이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지민이? 지민이는 참 되게 웃기고 신기한 게 동생인데 되게 형 같아요 뭐 멤버여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민이는 되게 좋은 동생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으면은 한 명씩 찾아가서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예. 남준이죠 예. 최근에는 남준이한테 고민을 좀 털어놨었고요 뭐 그 고민이 남준이의 또 말에 해결도 됐고 네 그러게 참 친구이지만 너무 어른스러워가지고 예. 그리고 되게 남준이는 독특한 게 공감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게요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은 남준이 되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재밌어요